최대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재벌 계획 얘기하셨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된 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말,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 자체는 정치인으로서 틀 말은 아닌데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법부 못 믿겠다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는 재판에서 기소를 잘해가지고 죄가 지은 만큼 죄값을 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할 때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그 구속영장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울고 웃고 할 일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적으로 그 누구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과 헌법적 정신과 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부자든 누구든 그냥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 원칙 얘기마저도 제가 지금 국민의 법감정에는 그 구속영장 기각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이나 일반적인 수사 방어권이라는 일반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지금 근데 왜냐면은 법원 앞에 가서 지금 발끈하시는 분이 있죠. 법조인들이 지금 농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내가 누구로부터 뺨을 맞더라도, 내가 누구의 뺨을 때리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의가 오래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세우는 헌법적 원칙과 형사법의 원칙과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에,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는가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소명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저도 또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법감정에는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엄연한 나라에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소명을 더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서 자부들여서라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발끈하고 제 말에 대해서 발끈하는 그 대목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속영장에 대한 우리의 법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누구를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고 덮어두자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존중받는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아서 누군가를 수사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수사는 끝내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대통령 후보 때 방해를 했던 박철원 씨를 대구 빠채꾼 사건으로 집어넣었어요. 수사를 그렇죠. 시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박철원 씨 부인이 국회의원 됐어요. 즉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압박을 넣어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수사한들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 상태가 우리가 말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태에 열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혁명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인류 역사가 절단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놓은 것이 민주주의라는 법치와 제도의 지배를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주제를 얘기하는지 간에 기승전 그래서 민주주의. 기승전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 정치인이고 저의 유일한 직업적 수단과 직업적 대상과 목표는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사체일 이러는데 그건 사업하시지 그럼 무대에 대통령을 해요. 직업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보장한다는 그 정의의 가치를 높여서 모든 사람의 도전 정신을 높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이죠. 로빈훗과 잉꺼충처럼 내가 뭘더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정치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본령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통합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정책을 통해서 경기 순환 정책을 일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과 각 개인의 기업적 도전과 자기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배분이라고 하는 것을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근간이 돼야 되는 거지. 참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1호 직업 정치인 안희정입니다. 저는 정말로 직업 정치인이 뭔가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갖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는 반독재 민주화도 투쟁을 통해서 독재했던 사람과 쿠데타했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수준은 이 민주주의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가. 네. 네. 근데 약간 아 무슨 너무 좋은데 워낙에 또 이제 좋은 말씀인데 가끔 듣다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말인 만큼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거든요. 기승전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건지 지금 국민들이 그럼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재용 그거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됐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지션을 뭐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그 이제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희정 지사님의 이런 말씀을 다 이렇게 꼭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 뭐 저 친구 저거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클릭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직에 기회 많았습니다. 노무현 왼팔일 때 기회가 제일 많았습니다. 예. 그건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를 해석한다면 그건 저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도 또한 그렇게 보인다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직업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정의감과 그 분노를 내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길,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말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자기 저항권은 그건 헌법적 이전의 권리입니다. 즉 국민들이 이렇게 모두 나와서 밖으로 끌어내려 그럼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의 원형질입니다. 네. 이미 광장에서 우리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모여서 이미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것 자체가 헌법입니다. 네? 그러나 그 모든 국민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데모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네. 대의제와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치 권력과 대표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운영하는 의회 정치의 원리,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원리,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지율 1위가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인데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나 아까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드에 대해서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의 의견이 조금 그건 사드는 전략적 한미 군사 동맹 체제를 우리가 기축으로 해서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한 구도를 짜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 이렇게 목표를 가야 되겠지만 전 세계의 질서 예를 들면 핵 NPT만 조약만 하더라도 각각의 한 국가 내에서 독자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주제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전략 동맹의 긴밀한 전략 플랜들을 짜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딱 하나만 놓고 그것만 놓고 찬반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꾸 그 사실과 다르게 인식돼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 때문에 얼른 사드 들여다가 우리 안전하게 지킬게요. 근데 사실은 그건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신 거지. 사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면 실제로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미군 주둔지의 자기 방어 체계로 자기가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의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기본 법에 따라서 우리는 땅을 제공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 협약이. 그래서 땅 제공한 겁니다. 본말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세상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방어체계를 가질지에 대한 기획과 전략적 무기에 대한 우리의 세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현재 한미 군사동맹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던 그 미군 주둔군의 우리가 부지 제공하는 협조로 하는 수준의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찬반에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입장이세요? 예, 만약에 이 문제를 풀려면 네. 어떤간에 트럼프 간단하게 정리를 예, 하세요. 예.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대한민국의 이익과 좀 일치시켜내고 네. 그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아시아 군사 안보 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 결론은 한미일을 통해서 중국 봉쇄 전략으로 가가지고는 우리도 이익이 없고 미국도 이익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전략 틀을 한반도 이 동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로 전환시켜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 노력의 가장 핵심 키는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남북이 먼저 대화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주변국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근데 사드가 이미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네. 궁금한 거는 그동안 발언하셨던 거에 비춰보면은 되게 진보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던 거에 비해서 그동안 뭐 기존 정부가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혹시 사드를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또 아시아 진영에서의 군사안보적 어떤 그 전략과 그 전략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그 합의했던 것, 기껏 합의하는 것을 갖다가 난 반대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그걸 그렇게 경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외교상에 어떠한 외교 담판에도 실익이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차기 정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그렇다면 내 입장은 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장. 5천만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협상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속에서의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고 시진핑의 이 봉쇄전략 속에서 시진핑이 얘기하는 봉쇄전략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에서 어떤 방식의 조합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외교현장에 뛰어야 합니다. 그럼 그거가 지금 사드랑은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 여지가 많고 그건 단순하게 고고도 미사일 체제라고 하는 무기 단순 하나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미국의 MD 체제라고 하는 중국의 불신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북핵 아닙니까? 그럼 북핵이면 북한이랑 대화를 해서 무슨 해법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기만 잔뜩 서로 들여놓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미국도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려면 미국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그러니까 먼저 그럼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추후에 네,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된다. 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중국 편이고 찬성하는 것은 미국 편인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반대하는 게 중국 편, 찬성하는 게 미국 편이 아니고 지금 반대하는 건 사실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아니 근데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국제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한국이 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중국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합의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적 질서에서 중국이 혐한 내용 하나 가지고도 지금 난리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자존심을 잃고 사대주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치감만큼은 정확하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협상에 대한 가장 유리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든 5천만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좀 드릴 수 있습니다.